안녕하세요. 메이크스케일입니다. 두카티 슈퍼레게라 V4 시작하겠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구매하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품은 보시다시피 특이점이 있는데 체인이 이분할로 들어가 있고 데칼 또한 검은색 부분은 모두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 카울이기에 타미야에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설명서는 단촐하게 한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색으로 도색될 제품은 조립을 하고 도색하기에 최대한 많이 조립해 줍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많은 시간과 페인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메탈릭 계열의 색이 들어간 부위는 파팅 라인이 잘 드러나니 꼼꼼하게 사포질해 줍니다. 이 차량은 실제로 카본이 상당량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카본을 재단하고 붙이기 위해서 조립을 하고 따로 모아둡니다. 요즘 신제품에서 아크라퍼빅 배기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인데 모형으로 만들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연료 탱크는 모든 조립이 끝나면 하부는 눈에 보이기에 잘 다듬어 줍니다. 양쪽 사이드카울의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가니 잘 조립하고 접합부를 안 보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음새 부위에 이번에는 3M 레드 퍼티를 라커신너에 녹여 붓으로 발라줍니다. 타미야 본드로 제품끼리 녹여 붙여도 되고 저처럼 이런 방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모두 건조가 되면 3M 사포로 갈아줍니다. 모두 서페이서를 올리고 본도색에 들어갑니다. 서페이서 부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요즘은 다 편집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은 각 파츠 색상에 맞는 클리어로 도색하면 조금 더 리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광과 반광, 반광과 무광의 대비는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타미야 제품의 경우 설명서에 나와 있는 페인트의 색상으로 칠하면 정말 리얼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미야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엔진의 알루미늄 세상도 유광 노광 클리어를 모두 잊지 않고 칠해줍니다. 카울의 전은 진한 이탈리안 레드를 사용하였지만 본 제품 데칼 색상은 클리어 레드 색상으로 실차와 같은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레드를 쓰면 이 부분이 더 눈에 잘 보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제품보다 데칼 붙이기가 용이합니다. 휘어진 부분들은 드라이기와 바크 소포터를 사용하여 점착시킵니다. 남은 파츠들은 별매 카본지를 재단하여 붙여줍니다. 카본 데칼은 타미야의 12681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제품에 들어가 있는 카본과 가장 패턴이 비슷합니다. 라카 클리어를 도색하고 건조 후 우레탄 클리어를 도색합니다. 40도의 온도로 3일 정도 건조하고 조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립할 때에는 타미야 본드로 녹여 붙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록타이트를 사용합니다. 모든 도색을 끝냈기에 조심히 붙여줍니다. 저는 촬영을 하며 조립하기에 록타이트를 많이 쓰는데 시청자분들에겐 플라스틱끼리 조립하는 경우 타미야 본드를 추천합니다. 볼트 부위는 리퀴드 크롬으로 칠해줍니다.
모터사이클 제품은 나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조일 경우 반대쪽 맞물리는 부위가 부러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타이어는 파팅 라인이 있고 광택이 나니 딱딱한 스펀지 사포로 최대한 제거해 줍니다. 제품 안에 들어있는 호스를 쓰지 않고 각 부위마다 0.5mm로 뚫고 0.38mm의 전선을 사용하여 라인을 표현해 줍니다. 가벼운 디테일업 하나로 조금 더 리얼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카울은 먼지 제거 후 광택을 내고 카본 부위에 방광 클리어를 뿌려줍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저는 우레탄을 두 번 뿌렸기 때문에 접착 부위를 칼로 다 제거하고 조립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접착 부위가 떠서 조립이 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이드 카울 조립 전에 사이드 윙을 먼저 조립하시면 안 됩니다. 보여드리기 위해 껴봤습니다. 사이드 카울 조립 시 스텝이 부러지지 않게 조심합니다. 이번 제품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제품 정보에 도움이 되었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